그럼 현재 실종에 남아있는 리더스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폐기됐잖아. 열이 안 느껴지는데? 예. 커피 마셔야겠다. 신호에 신청합니다. 네. 대형 공급사동 유출경기의 핵심 기술은 보안장치가 안토니아가 프랑스로 내서 프랑스식 이름인 마리 앙타네 그룹을 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적인 의무의 주인은 꽤나 증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느껴졌었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마리 앙타네의 측근으로 알려진 라모스 백작권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리 앙타네가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격한 프리디언은 라모스 백작권에게 왕비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진 학식, 자기의 백그라운드, 커리어 이런 걸 굉장히 우주를 지배하려는 제국군이 있고 아주 평화롭지만은 크게 힘이 없는 공화국이 있어요. 스타워즈예요. 또 이 안에는 포스라는 우리말로는 기라고 할 수 있어요. 포스를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드라고 합니다. 이제 MZ 세대분들은 이게 어느 순서로 나오는지 좌절의 순간이 오는데 좌절을 극복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레퍼런스가 나누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원문으로 보여드리면 네. 읽을 수 있어요? 오, 되게 다 있네. 안에 버터도 있네. 완전히. 그러니까 버터에 갓이 들어갔나 봐. 갓? 어, 갓. 진짜. 그 갓김치 있다 이거. 응. 그거 버터 넣어가지고. 저는 눈을 꼽히는 기억. 바로. 엘비스 엠믹스 아니 엘비스 아씨 꺼내시죠? 나 이거 하면 안 돼? 닥쳐 이것도 안 돼? 싼 거 해라 싼 거 반반 한다 그러면 어 무슨 뭐 하고 싶어? 달콤이랑 고소하냐? 몰라 이거를 그냥 아무 맛 없는 걸 먹는다고? 와 진짜 최악이 커피를 내 오거라.
아, 나 가지고 와. 여기 손에 딱 껴. 여기 손에 끼는 거. 수요가 많다. 좋은 거 훨씬 강하고. 응? 꿀을 해갖고, 등가루를. 등가루 짧게 막 꿀, 섞어가지고. 오케이. 말고 아직 필요 없어. 조카니? 아 그다음에 입 대다 근처였는데
아, 난 진짜 별로였어. 아, 별로였어? 어. 여기서 짜놔면 돼? 무신지? 아, 소독도. 고생하세요. 내가 보기엔 준호 씨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